아, 이 콩을 너무 삶았나 보다, 이거. 너 얼마 안 되네. 뭐 엄청 많을 것 같더만. 얼마 안 돼. 먹고 살라고 참. 자, 시청자 여러분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찌개 할 때. 여기서 먹으려고 그래요. 한 서너 개씩 톡톡 넣어가지고. 맛있다. 완전 소고기네. 한번 먹을 때? 이건 내가 한 건 안 먹으려고 그러지. 자, 맛이나 봐봐. 소육이야. 아니, 이거 다 먹겠다, 이리 먹다 보면. 된장 탁 찍어가지고. 맛있네. 이거 뭐 된장찌개 넣고 넣어 먹을 것도 없네. 생각보다 맛있네. 맛있어. 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녁에 실시간 하면서 밥 한 끼 먹고
콩나물 넣고 김치 넣고 이렇게 저 국물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, 여기다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 넣고 자, 김치도 팍팍 아낌없이 자, 이처럼 꽁다리까지 다 먹어요. 이거 꽁다리 자 돼지고기 김치, 된장찌개, 국물도 좀 넣고 얼큰하게 자, 요전에 어느 구독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 입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잡채 우린 이 잡채를 좋아해요. 잡채를. 잡채를 엄청 좋아하니까. 여사님 입에는 안 맞을 것 같죠? 에이, 그걸 음식이라고 하냐. 남자들은 이렇게 해도 살아요. 그 다음에. 이 된장이 된장은 그만 들어가도 돼요. 아니 들어보세요. 된장 넣었어요? 아니요. 이 된장이 저쪽에 어머니 담으신 그 토종 된장하고 산된장 그 시중에 파는 거하고 그래, 원래 그렇게 섞어서 먹어요. 그 다음에 막장인가 뭔가 하는 거하고 세 가지를 섞었어요. 네. 여기 보시면은 돼지고기 큼직큼직 응? 돼지고기 김치 내가 돼지고기 이렇게 넣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 돼지고기 김치 된장찌개 뭐 이렇게 되겠네. 우와 먹음직스럽. 자 된장이 이게 저 생각보다 맛있어요. 이게 요만큼만 풀면 될 겁니다. 짜게 드시네. 이것도 지금 간이 맞는데 네? 엄청 짜게 드시는 거야. 혈압이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짜게 드셔, 된장을? 아니, 뭐, 그래도 좀 짭짤해야지. 나 이게 저녁에 이걸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래요. 나는 라면 먹어야지. 콩나물에, 김치에, 당면에. 야, 이걸 이제 갖고 가가지고, 그, 가스레인지, 방에서 가스레인지에다 끼리가지고. 여자분들이 볼 때는, 저거 분명히 맛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 하긴 내 입에는 맛있는데 여자분들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